달리는 고속열차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오늘로 20년이 됐습니다. 국토 곳곳을 빠르게 누비면서 사람들의 일상뿐 아니라 관광과 업무, 경제 등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한반도 땅끝에 자리한 호남의 생활은 더 크게 달라졌습니다. 안윤석 PD가 KTX 개통 이후 그동안의 20년을 돌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최대 23만 명, 누적 이용객 10억 4천만 명, 당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자 우리나라 철도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이것,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 바로 KTX입니다. 2004년 4월 1일 개통 후 20년간 쉼 없이 달려왔던 KTX, 그 스무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까지 바야흐로 이때는 철도의 시대였습니다. 1900년 온전히 개통된 경인철도를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등 철도 교통망이 꾸준히 확대돼 우리나라의 여객과 물류 수송을 책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자동차와 도로교통 위주의 국가정책들이 생기면서 철도교통은 잠시 주춤하게 됩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경부 및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제시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이후 1991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만들어지고 1992년 충남 아산군 대방면 장제리에 시험선이 착공된 지 7년 6개월 후인 1999년 12월 16일 KTX가 시험 운행에 돌입하게 되면서 KTX는 새로운 혁명, 그 시작을 알립니다. 2004년 4월 1일 오전 5시 5분 승객 935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서울행 74호 열차가 부산역을 출발해 2시간 49분 만에 성공적으로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그 시작을 알린 KTX.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통한 고속철도 KTX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국토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호남선의 경우 2004년 KTX 개통 이후 용산에서 광주까지 평균 2시간 47분으로 줄었던 운행 시간에 더해 다음 달 2일이면 호남선 KTX 1단계 구간인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개통됩니다. 2015년 4월 2일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 송정에 182.3km의 고속 선로가 완공되면서 그 시간도 평균 1시간 36분까지 단축됐고, 전라선의 경우에도 180.3km인 익산 여수간 복선 전철이 개통되고, 이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오전 5시 6분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KTX 502 열차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마을호로 5시간 15분가량 걸리던 거리가 3시간 32분으로 축소됐습니다. 서울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전남에서도 한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시간은 줄었고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지방에서 점심 회의를 할 수 있는 시대,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이고 이동과 만남이 한층 자유로워진 시대,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무려 연간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지역 상권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국토연구원 김종학 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KTX 호남선 개통 전후 광주 송정역 주변의 신용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광주 송정역 반경 500m에서 서울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호남선 개통 이후 71.7%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4년 개통 이후 6억 3천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를 약 4만 킬로미터로 잡았을 때 지구를 1만 5,800 바퀴를 도는 것과 같고, 373.9km인 서울에서 목포를 약 84만 2,471회를 왕복한 것과 다름없는 KTX. 2025년 연말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 2단계와 남해선 철도, 2023년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경전선 노선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20년간 KTX는 우리의 일상을 상당하게 바꿔놨다는 점일 것입니다. MBC 뉴스 안윤석입니다.